야, 강변이 순댓국 좋아하는 줄 몰랐네. 싫어합니다. 쓸개 대신 순댓국 먹으면서 와신 상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여기 이 자리에서 정성만 회장님한테 떡자 뺏겼다는 소리 들었거든요. 차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. 그럼 제가 도로 탈취해 가겠습니다. 뭐야? 차만 훔쳐 가겠습니다. 대신 그 차 안에 있는 돈 박스는 몽땅 우사장님 드리겠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린가? 장소만 알려주시고 차는 강필주가 훔쳐가고 돈은 우사장님이 챙겨가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. 어차피 그 돈 장성만 회장님 돈도 아닌데 누가 가져간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장성만 회장님한테 가서 강필주가 차 가져갔다고 보고하시면 바로 그 순간 그 돈 박스 우사장님께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형! 부사장 내 주말농장 창고에 돈 상자 다 내려놓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빈 차 두고 왔어. 자. 휴게소에 있는 차 큰 이모가 찾아서 나기철이원 비밀 장소에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낼 거야. 왔다. 청아그룹 시큐리티 직원들이 와서 이 빈떡차 보고 가겠지. 장성만 회장은 강필주가 돈 다 먹었겠구나 할 거고. 부사장이 그 돈 다 꿀꺽하고 형 안 도와주면 어떡해? 어차피 그 돈 도둑질 당한 돈이야. 장성만 회장이 갖고 있는 것보다 부사장이 갖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해. 기업 경영 경험 있는 황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 거냐? 아니, 저희처럼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죠. 나 후보님은 사돈이시라 심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고요. 예, 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면은 저랑 후보님 만나는 걸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. 예, 그럼. 회장님, 회장님, 회장님. 강변이 필주가 또 모여 탑차를 다시 찾아갔... 아니, 도로 강탈해 갔습니다. 아니, 돈 상자 아직 그 차에 그대로 있잖아요. 예, 회장님께서 기동성을 위해 차에 두는 게 낫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... 우사장... 죄송합니다. 회장님 또 속상하실까봐 처음으로 피해봤습니다.